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오늘은 또 새로운 스토리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어요. 제가 학생들과 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이 이 제목이 좋다고 그래서 결정했는데요. 그 제목은 바로 찬송가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김지성의 찬송가 스토리 제1, 찬송가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1장부터 이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찬송가 끝까지 한번 좀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찬송가를 여러분 펼치면, 자, 찬송가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제목이고 1장이고 올드 헌드레드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힘튠이라고 찬송가 곡명이에요. 곡조명. 이거는 모든 찬송가가 전 세계 찬송가가 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면 올드 헌드라고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8888 이거는 운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8은 뭐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8온 백성 찬송드리고 8 이래서 이렇게 해서 숨을 쉬면 된다는 자연스러운 운율을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네바 시평 이렇게 써 있고 엘 브루주와 1551년 이거는 작곡자고 그다음에 여기는 티켄 이거는 작사자예요. 그러면은 이 찬송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1551년에 제네바 시평가를 칼뱅이 주도하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여기 써 있는 엘 부르주아, 루이 부르주아예요. 영어로는 루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루이 부르주아가 같이 참여해서 1551년에 제네바 시평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시평가에 이 가사를 시편 제100편으로 가지고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찬송가의 곡명이 올드 헌드레드 옛날 100편이라는 제목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티켄은 영국의 성공의 주교예요. 저기 성공의 목사였던 토마스 캔이 당시에 이 곡을 작사를 하면서 당시에는 모두 총 12절로 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894년에 찬송가에서 그 12절에 있는 가사 중에서 7절만 택해서 수록을 했다가 이후에 찬송가가 계속 개편되고 개편되면서 지금은 마지막 절인 그러니까 원래 토마스 캔이 붙였던 12절에 있는 찬송가 가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인 송영절 12절에 글로리아 파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 있는 찬송가나 그런 것들을 가사를 보시면 12절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찬송가를 어떻게 연주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송영이죠. 영광송이기 때문에 힘 있게 해야 돼요. 그럼 힘 있게 연주할 때는 어떻게 연주하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저기 저의 그 오르간 클래스 시간에 오르간 플래노 스탑을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프린시팔 계열과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찬송가를 연주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이 가사를 표현하는 데 힘이 저기 굉장히 에너지가 있을 텐데요. 이 찬송가에서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대상을 갖다 구체적으로 묘실을 하죠.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세 가지를 찬송한다는 게 결국은 이 찬송가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찬송가를 연주를 해볼게요. 과연 틀리지 않고 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렇게 쏙잘 치진 않았어요. 자, 지금 플레이로 스탑을 만들어 놓고 제가 크레센도를 건드려 가지고 크레센도가 된 소리인데 어쨌든 깔끔하게 연주를 하면 좋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이 찬송의 대상인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숨을 쉬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해서 레가토 치는 것보다 찬송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하는 의미로 페달은 연주를 레가토를 하고 예, 매뉴얼은 끊어서 이 가사를 좀 더 예, 생각할 수 있게 교인들한테 생각할 수 있게 여지를 주시면 훨씬 이 찬송가를 훨씬 효과적으로 예, 잘 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찬송가를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곡조에 대해서 짧게 곡 하나를 연주를 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찬송가 2장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